남자들만 좋아할 것 같지만 여자들도 많이 좋아한다는 성인용 애니메이션 크로스앙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케이팝과 제이팝 한일 양국의 좋은 가수들과 애니뮤직들을 번갈아 소개해드리는 유튜버 이감독입니다. 이번 시간은 2014년에 제작된 크로스앙주 천사와 용의 인물을 다뤄볼 텐데요. 이 작품은 일본의 건담 시리즈로 유명한 썬라이즈사와 킹레코드사가 손잡고 야심차게 만든 25부작 19금 애니메이션으로 작품의 배경은 신앤류들이 고도로 진화된 마법 같은 만화를 쓰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중 만화를 못 쓰는 극소수의 사람들은 노마라고 불리며 인간 취급도 못 받고 외딴 섬에 쫓겨나 드래곤들과 싸우다 죽어나가면서 비참하게 살아간다는 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작중 주인공이자 황녀인 앙줄리제 역시 노마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고 그녀는 끝까지 그 사실을 부인하다가 결국 자신을 인정하고 헤어스타일을 바꾸며 앙주로 새롭게 거듭나 아귀축 변태새끼 엠브리오를 물리치고 세상에 평화를 가져온다. 뭐 이런 시놉시스인데요. 저는 애니 말고 게임을 하면서 앙주를 처음 알았는데 PS4 슈퍼로봇 대전 V를 신나게 하던 중 한 에피소드에서 앙주가 아체로 기명을 지르며 신체 검사를 당하는 신이 나오길래 이게 뭐야 하면서 당황했고 어차피 애니 스토리도 모르고 이해도 안 되는 상황에서 얼떨결에 득템한 앙주와 빌키스를 전투에 바로 투입시켜봤지만 기대 이하의 약체에다 매번 쳐죽으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제꼈는데요. 이후 슈로데 V의 끝판을 깨고 과연 앙주는 어떤 캐릭터일까 궁금해 애니를 찾아보게 되면서 그녀에게 빠져버린 케이스입니다. 작중 황제의 딸로 태어나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존재였지만 하루아침에 공주에서 전투 노예로 전락해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강인한 여전사로 거듭난 앙주는 밑바닥으로 추락한 신분에서 자기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고 성장해가는 진정한 여주인공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본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매니아 팬덤층을 형성했고 일본 애니에서 배출한 몇 안 되는 잔다르크 스타일의 역해라 할 수 있는데요. 저도 이런 앙주를 작중 초반엔 불쌍하게 봤다가 정신 못 차릴 땐 등신처럼 보였고 점점 성장해가는 그녀가 마음에 들어서 보면 볼수록 앙주의 매력에 빠져들게 되었다는. 어쨌든 남자가 봐도 멋있는데 여성들이 볼 땐 더한 매력이 느껴지는 크로스 앙주는 파라메일 부대의 모범적인 전투복장과 이런 건전한 자세 등 야하고 잔인한 장면들도 자주 나와서 애니를 한번 보면 끝까지 보게 만드는데 성인용이니까 애들은 크면 보시고 저는 최근 슈로데 X를 즐기고 있는데요. 여기에선 앙주의 빌키스와 절친 사라 만디네의 염룡호 남자친구인 터스크 외에도 앙주의 친구들 파라메일까지 싸그리 계량하고 훈련시켜 저희 주력부대로 만들어 매화마다 저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죠. 참고로 파라메일은 작중 노마가 드래곤들을 요격하기 위한 전투병기로 오토바이 몰듯이 조정하는 비행기 형태의 플라이트 모드와 드래곤과 본격적으로 싸울 때 하루살이 같이 생긴 로봇으로 변신하는 어설트 모드의 가변형 메카닉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신 이 뮤직비디오는 본작의 1쿨 오프닝 곡인 금단의 레디스탕스인데요. 앙주의 목소리 성우이자 가수로 본주제 가의 풀버전을 부르고 있는 미즈키 나나는 다양한 애니메이션 작품들과 게임의 좋은 연기를 선보였고 뛰어난 가창력도 인정받아 일본의 인기성우 겸 가수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데뷔 22년 차를 맞이한 나나는 28만 인기 유튜버기도 하죠. 이렇게 남성을 비롯해 여성 팬들도 많은 크로스 앙주는 시간 날 때 가볍게 볼만한 성인용 오락 애니메이션으로 괜찮고요. 미소녀, 거대 로봇, 밀리터리, 드래곤이 믹스된 색다른 애니로 19세 이상 분들께 한번 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여기까지 사심이 들어간 크로스 앙주, 천사와 용의 임무, 애니메이션 짧은 리뷰를 마치며 이번 영상이 볼만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私は、アンチュ